유서마.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하는구나.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한준성 선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나이스 배팅. 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배팅. 한유섬 선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화요일 경기 질문이 있습니다. 네. 끝내기 홈런 이후에 이승용 감독과 서로 모자를 벗으면서 인사하는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아, 제가 좀 한 박자 늦게 제가 먼저 인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감독이 먼저 인사를 해가지고 네. 예, 제가 거기서 안 하면 예, 또 제가 독박쓸 것 같아서 예, 제가 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첫 경기에서 끝내기 홈런을 때려내고 오늘 경기에서도 정말 결정적인 홈런을 만들어냈는데 네. 올 시즌에 이렇게 홈런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솔직히 저도 뭐 다 큰 걸 막 변화를 주고 이런 건 없는데 조금 제가 작년 초반에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마음고생이 좀 심했고 초반기에 좀 그래도 살아났잖아요. 네. 그때를 좀 떠올리면서 시즌을 올 시즌도 이제 들어가면서 그렇게 그냥 똑같이 네, 편하게 먹고 했던 게 뭐 결과가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홈런 페이스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유섬 선수의 표정 변화는 그렇게 좀 많은 것 같지가 않아서 네. 혹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팀에 고참이 됐고 네. 그 이제 플레이 하나하나에 뭔가 표정이 많이 변하게 되면 네, 좀 제가 밑에 친구들이 한테 뭐 할 말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뭐 무게를 잡는 건 아니고 네. 뭐 지금 뭐 솔직히 좀 뭐 운 좋지 않게 전경도 지금 잠시 빠져 있는 상태고 네.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선수들 이렇게 좀 다독여주고 뭐 뭐냐 이야기해줄 땐 이야기해주고 네 뭐 조금 그런 역할을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 첫 타석에서 최정 선수 못 맞는 볼 맞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을 때 네. 선수단 충격도 좀 컸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선수들과 어떤 이야기 좀 나누셨나요? 좀 아무래도 정영이 좀 많이 이목이 집중이 돼 있는 상태였고 네. 근데 또 좀 부위가 좀 위험한 부위를 맞아서 그리고 또 공 스피드가 그렇게 느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걱정을 많이 한 건 사실이고 하지만 뭐 오늘 이제 더블 체크해서 이제 뭐 단순 타박이라고 나와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홈런 친 것도 슬라이드였고 네. 최근에 이제 홈런에 이제 변화구에서 홈런이 많이 나오는 걸 모습을 봤는데 네. 특별히 뭐 변화구에 대한 대처나 네. 뭐 생각을 하고 타석에 들어가나요? 제가 원래 그냥 타석에서 단순하게 직구 타이밍에 변화구를 치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조금 그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매 타석 제가 뭐 노리는 건 아니지만 예, 직구 타이밍에 뭐 칠 때도 있지만 이 상황을 조금 읽으면서 예, 변화구 비율이 조금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변화구를 예, 노리고 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3연전 첫날에 이승용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위 팀 기아 타이거즈가 직접 경기를 해보면서 얼마나 강한 팀인지 느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유섬 선수는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좀 기아가 좀 상승세였고 네, 좀 이제 저희가 이제 3연전에 첫날 좀 짜릿하게 승리를 해서 네, 뭐 그런 뭐 좀 주눅 들고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특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정영이 어제 그렇게 좀 뭐 본의 아니게 이제 대대볼로 이제 맞고 나가서 전투력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 네, 오늘 경기도 약간 선수들과 전부 다 경기 직전에 우리 오늘 이제 무조건 이기자,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다지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기록은 다 좋은데 타율이 조금 떨어져서 네. 예, 2할 초반이라 걱정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저 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고 계십니까? 저 걱정한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제가 뭐 에버리지가 좀 높은 타자는 아니고 네. 너무 그 타율의 욕심을 이제 부리게 된다면 다른 것도 좀 약간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또 전광판을 쳐다보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그 내공이 작년에 좀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정강 이게 숫자를 굳이 이렇게 체크하고 챙겨보기보다는 네. 그냥 적시적절할 때 이제 팀이 정말 필요로 할 때 네, 이렇게 좋은 플레이를 하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네. 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른 욕심이 나는 기록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홈런이라든지 타점이라든지. 누구나 선수라면 뭐 욕심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네. 예, 근데 지금 너무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네. 예, 한 시즌 계속 이렇게 잘 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게 또 조금 뭐냐 슬럼프 기간이 있을 거고 없으면 아마 똑같은 말을 또 하는데.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네, 네 제가 뭐 좋을 때 좀 더 많이 몰아치고요. 네. 네. 안 좋을 때 조금 그 갭을 줄이는 게 제 올 시즌 목표입니다. 네. 아직 시즌 초지만 어쨌든 홈런왕에 대한 욕심은 좀 어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한 달 뒤, 두 달 뒤에 다시 물어볼 겁니다. 한유섬 선수. 네, 그때도 꼭 네. 인터뷰를 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당분간 뭐 큰 부상은 아니지만 네. 통증 때문에 공백이 좀 불가피하잖아요. 네. 어떻게든 버텨야 되고 책임감이 지금 한유섬 선수 목소리에서 좀 느껴지거든요. 네. 네, 최정 선수 복귀할 때까지 어떻게 경기를 푸시겠습니까? 근데 뭔가를 하겠다 하고 하면 좀 네. 과욕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요. 어린 친구들도 이제 많이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제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가장 관중석의 데시벨이 높았던 게 네. 한유섬 선수 홈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홈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너무 솔직히 공기도 안 좋고 저녁에는 좀 쌀쌀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렇게 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야구장에 남아주셔가지고 이제 목소리 크게 응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매번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 네, 저희 네, 지금 진짜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뭐 다부지게 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제가 좋은 플레이로 네,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위 팀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